60장 안식처를 찾아라. 예수가 한 사마리아인이 양을 끌고 가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저 사람이 어찌하여 양을 끌고 가는가.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잡아서 먹으려 하나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양이 살아있을 때는 저가 그것을 먹지 못하거니와 오로지 저가 양을 죽여 시체가 된 다음에야 먹을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그럴 수밖에 없나이다. 그가 저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도 시체가 되어 먹히는 일이 없도록 안식처를 찾아야 하리라. 우리는 시체가 되어 이원성의 분별심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살아있는 안식처인 진리를 찾아야 한다. 죽음 후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침묵과 고요의 상태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내면의 안식처를 찾지 못하면 모든 생애는 무의미하여 시체, 즉 죽은 영혼이 된다. 지금 여기서 삶과 죽음, 주와 객을 분별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마치기 전에 세상의 가장 하찮은 것이라도 성스럽기만 한 평등 무차별한 진리의 세계를 찾아야 한다. 보편적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종교는 앞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리가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나인 진리의 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내 것이 옳다는 자기만의 문, 즉 자기만의 주의 주장을 버려야 한다. 산란한 마음을 쉬고 유한 상대적인 생각을 떠나 태어나기 이전의 무한 절대적인 내면의 신성을 회복하려면 고요함에 들어가는 삼매가 있어야 한다. 삼매의 마음 수행은 이원적으로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자각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근본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무념무상의 하나된 경지는 구원을 의미한다. 구원은 삶과 죽음을 나누는 이원성의 목숨을 제거함으로써 우주의 근본인 보편적인 생명을 찾게 되는 신성 깨달음이다. 깨달음으로 안식처에 도달하고 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라는 진리를 발견하며 예수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하신 하나의 자리를 체험한다. 하나의 자리인 우주가 바로 하나님이고 나는 본래의 신이며 나는 절대자라고 하는 진리 깨달음은 인간의 생애 중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이자 이상이다. 진리 깨달음이란 자신을 독립된 개체성으로 의식하는 정체성이 제거되고 보편성이 되는 것이며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점이자 모든 인간적 한계의 초월인 동시에 신 혹은 절대와의 완전한 합의를 뜻한다. 천국은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 현재적 실제로 신성의 자각으로 체험하는 영원한 생명의 안식처이다. 즉 비이원성인 동양의 종교들처럼 지금 이대로 자신의 신성임을 자각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경지이다. 신성을 깨달은 자는 현상계가 환영과 그림자와 같은 가상세계임을 알게 되고 온 만물에 충만한 광명의 실상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된다. 그는 예수가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고 하신 말씀처럼 일체 모든 일들이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자각하게 되어 항상 기뻐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면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고통을 벗어나 영원히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안식처를 찾는 길은 하나의 생명인 신성을 찾는 것이다. 만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내면의 신성을 찾지 않고 떠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생불멸의 신성을 깨달은 자는 현대 물리학이 모두가 에너지의 활동뿐이다고 한 것처럼 이 세상이 충만한 생명기운이 활동하고 있는 환희의 안식처임을 알게 된다.